과일, 배, 사과, 뭐, 맹고 이런 거 먹고, 이거, 마, 이거 쪄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애들이 여기저기서 막 까똑까똑하길래 와서 보니까 눈이 잘안 보여요. 아침에 온걸 답장 쓰느라고 거의 한 시간은 메시지 아들, 딸들 뭐온거 받아서 다시 쓰고 또 조카애한테도 오고 막 그러니까 거의 한 시간 넘게 지금 아까 10시, 한 9시 40분부터인가 10시 다 돼서 이거 시작했는데 카톡이 계속 오니까 답장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이거 약간 탄 냄새가 나서 약간 탔어요. 근데 아주 맛있네요. 이거 마가 찌니까 근데 그 뭐야 왁스를 칠했는지 냄비에 왁스가 많이 남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거를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은박지에다가 해서 구워야 될것 같아요. 그거 냄비 닦으려는데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왁스가 묻어서. 아주 맛있고, 이게 여러모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가서 잘안 가니까 안 봤는데, 어저께는, 그저께는 따라갔기 때문에 사와서 구웠는데 맛있네요. 이거 막 구에다가 종이 호일에다가, 나 아니면은, 은박지에다 구워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까또. 까또 계속 오길래, 하는데 애들이 보니까 고마워서 눈물이 막 앞을 가리니까 또 아까 눈이 계속 금방 오고 이거 이번에 크루즈 갈때 우리 큰아들이 길거리를 구해가지고 도로 이제 줘야죠. 엄마 쓰라 그러고 준대 나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도로 줘야겠다 생각하고, 걔는 이제 청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필요할 거라고요. 근데 또 나한테 딱 맞게 어떻게 조절을 해줬더니, 여기에 바람에 불려갈까 봐.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가 또 켜네요. 뭐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내용들이긴 하지만, 엄마, 특히 엄마 날이라고 미국에서 1900년대 초에 네 엄마 모든 엄마들을 이렇게 한 번씩 기억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엄마 날이 됐는데 그 엄마가 하얀 카네이션을 좋아했는데 하얀 카네이션은 이별을 뜻하는 그런 뜻일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핑크색 카네이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월 둘째 일요일로. 그래서 공휴일이고 일요일이고 또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한테는 공휴일이 또될수 있고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공휴일로 하면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공휴일로 아직 안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 찾아뵀는데 공휴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둘째 일요일로 지금 하는데 이제 오늘 전부 다들 오네요. 근데 할아버지가 마침 우리 애들 중에서 온다는 애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며칠 전 코스코 장에 갔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 코, 목이. 그래서 이제 오지 말고 다음에 보자. 그다음에 또 아빠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만나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해볼까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큰 손주는 지가 엄마 날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를 엄마랑 같이 공유했어요. 네, 고마워. 네, 해피 마더스 데이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위에 쓴 거를 이렇게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박현남 할머니 해피 마더스 데이. 아유, 안경을 껴야겠네. 눈이 침침해갖고.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갈까요? 이대로 밖에 나가서 할까? 그래. 밖에 나가서는 안경 안 써도 되는데, 할머니는 또 안경을 또 써야지. 또 어울리죠? 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하고, 또,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가까이 한 이유는 또 뭐냐면, 마이크 조정을 할지 모르잖아요. 할머니라. 그래서, 아니,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내 성격이 좀 게을러가지고요. 이거는 쉬워요. 뭐, 다른 사람은 또안 하고, 얼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싫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같이 그냥 공유하면서 사는 것도 좋을 거고, 또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같이 공유해도 되고, 이번에 그 배에서 힌두교도 그 일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저기 일몰을 보고, 해가 떠오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 일몰을 얼마나, 너는 날마다 배 위에서 일몰과 일출을 구경하겠구나 했더니,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네 나라 힌두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 다음 밑에는 그런 신들, 존경할 만한 신들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바다를 이제 어찌됐든, 우리 두 부부는 그렇게 나돌아다닌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다 할아버지가 조금 발이, 걷는 게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바다를, 가서 보고, 바다를 배경으로, 찬송하고, 또 아침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찍어 왔는데, 해가 말짱하게 뜬 날은 낮에밖에, 아침 저녁으로 일몰, 일출은 다 찍지를 못했어요.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이거 날아갈까 봐 이거 지키느라고 했었지. 이 컴퓨터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이거 한쪽으로 들고 한쪽에는 또 아들이 좀 고프로라는 그 카메라 들고 또 여기도 남기기 위해서 또 여기다도 한두 개씩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언제 갔다 온지 모르게 갔다 왔어요. 얘만이 지금 이제 기념으로 지금 어찌됐든 어버이날을 계기로 크루즈를 타고 갔다 왔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경비가 얼마나 들었나. 3박 4일에 코스코 아마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2,000불인데 예, 3박 4일에 멕시코 그 롱비치에서 엔세네다 거기에 바닷물이 푹 솟는 그거 제주도에 바닷물 솟는 그런 풍경이 있나 봐요. 그거 보러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천불을 반값으로 비수기 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해니까 두 명이서 방 하나가 그러니까 거 가보니까 세 사람 이상은 잘 수, 세 서너 사람은 같이 한 방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사돈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우리랑 같이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면 또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그럴 것 같아서 같이 갔다 왔어요. 사돈들끼리 재밌게 잘 갔다 오고 저는 이제 찍사가 또 됐고요. 프로그램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해줬는데 저는 가서 거기서 내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뭔가 했더니 우리 뭐 여기 집 있는 데서 일어나 봐야 해 뜨고 해 지고를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다에 가니까 해 뜨고 해 지고를 볼수 있어서 그걸 찍느라고 좀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5시 반쯤 일어나서 보러 가면 저 구름이 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그 광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해 넘어갈 때또 찬미 부르고 자 보겠습니다. 박현남 할머니 마더스 데이 지난 46년간 세 남매 키우시느라 힘드셨던 우리 엄마 이제는 손주 손녀 일곱 키우시느라 또 힘드시네. 정말 많은 걸 감사드려야 하지만 항상 찬미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손주 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최고의 엄마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하게 오래 웃으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엄마 we love you. 예, 이쯤에선 자동으로 눈물이 흐르죠? 네. 그다음 큰며느리가 해피 마더스 데이 항상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또 했네요. 네. 같이 눈물이 이제 큰아들부터 흘러나오네요. 또 우리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네요. 이 답장 쓰는데 한 50분 걸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단어를 막 바꿔버려요. 희한한 단어로 바꿔버리니까 다시 지우고 또 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글씨가 조그마하니까 다시 지우고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한 거의 한 시간을 그렇게 썼습니다. 네. 우하하하하. 복이 터진 엄마가 웃어대는 소리가 모든 가족들의 귓가를 울리며 함께 기뻐하기를 감사 기도하며 찬양으로 기쁨이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엄마는 뱃속에서 모유로, 엄마라는 사람들은 뱃속에서 모유로 연결되어 자동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배우죠.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배우며 살아가니 나도 여전히 길을 헤쳐나가는 초보 엄마이죠. 여전히 앞에 좀 먼저 섰다는 거죠. 지금 엄마도 할머니로 가는 과정을 너희들 가족들과 배워가는 중이다. 앞서가는 그들에게 듣고 배우며 흉내내며 가는 중이다. 네. 아, 이게 이제 집 안에서 쓰니까 아주 머리가 뜨겁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진 찍는 사람이라 소품을 좀한 번씩은 사용해야지 맨날 똑같이 집에서 이렇게 입는 옷, 우리 갓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옷이 면이라 너무 좋아요. 금방 빨아넣어. 젖을 잘못하면 업으니까, 기니까. 그래서 이러지만 소품도 한 번씩 쓴답니다. 네. 예, 나도 여전히 길을 헤쳐가는 초보 엄마다. 지금 엄마도 할머니로 가는 과정을 너희들 가족들과 함께 배워가는 중이다. 앞서가는 그들에게 듣고 배우며 흉내내며 가는 중이야. 고마워들, 부모 계실 때, 제 부모죠. 제 친정 부모 살아 계실 때, 부족한 딸로서의 엄마는 못해본 것들을 너네들에게 받는다는 것이 마냥 죄송스럽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또, 고맙고, 다시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 이름도 다 되고요. 모두 모두 고마워. 오늘 셋째 아들네도 온댔는데 할아버지가 감기가 걸리셔서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아쉬워하지만 그랬고 또 우리 사위도 메시지 따로 보내가지고 또 고맙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했어요. 왜냐면 큰아들이 지금 여기 가족창에 보냈고 또 우리 막내는 또 오겠다고 했고 또 우리 사위는 또 우리 창에 따로 넣어서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낸 거 제가 답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가족창에 또다 이야기해야 다들 참여해서 이야기했구나 하는 것을 공평하게. 예, 아니 애들도 있잖아요. 그 엄마가 누군가 같은 아들 딸또 며느리 사이에도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질투의 유발이 되더라고요. 다른 팔도강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 50대가 넘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꾀가 나서요. 차라리 아예 응답 안 하고요. 칭찬할 때는 똑같이 다 드러내고 칭찬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예, 할머니가 돼서 이제 또 배워요. 또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예쁘다 할수 없고 전부 다다 하려니까 바빠요. 예, 일곱인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령 있게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면서 또 모두 다 칭찬해주고 하는 방법. 근데 나도 모르게 아이 그건 아니야 그러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냥 그러다가도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를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야단 맞고 잔소리를 엄마 아빠한테 들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고 나서 그 엄마 아빠 마음이 그 아이한테 더 간다는 것을 그 이치를 몰라요. 하나님께 땡깡 부리세요. 하나님이 땡깡 부리는 사람들을 더 안쓰러워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쟤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해요? 또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엄마 딸이었고,
예, 이제 배우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이제 가는데, 몸도 힘들면은 마음도 힘들고, 걔네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내면서 기도하기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어떤 애 하나 잊어먹고 안 불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두번 불러내면 그게 두배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다 멀리 물고기 큰거 잡으려고 간 것도 배우는 것이고, 꽤가 나서 앞에 작은 물고기만 잡고 그걸로도 만족한다 살면은 또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먼바다 간 사람이 이야깃거리는 더 많아요. 가까운 바다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꾀대로 쉽게 살려고 그냥 조금 먹고 배부르자 이런 거고, 멀리 간 사람은 좀 멀어도 한번 가보자 하고 큰 고기 오면서 전부 다그 살을 뼈만 앙상하게 갖고 오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의 인터넷 제가 14년 전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항상 마음이 그래요. 인터넷에 나오면 별별 사람들이 다 보는데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평범하게 평화롭게 살수 있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또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또 앉아서 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 저한테는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어려움은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누르고 업로드만 시키면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카메라로 찍으니까 편집을 했어요. 잘안 나온 거는 버려버리고 하는 그 작업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음악 넣으니까 또 어떤 음악은 초상권 있고 뭐 저작권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기교를 다 빼버리고 그냥 단순한 내 주변에 일어난 일, 아이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14년 동안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사람들이 뭐 싫어할 거다, 위험하다, 뭐 그런 많은 말들을 들어오면서 아 언제든지 그냥 프라이빗으로 넘겨버리거나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이러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평범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일과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엄마의 날 2023년 이것이 올해는 딱 마지막이고,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고, 만약 더 기회가 없다 생각하면 이걸로 그냥 하나의 기념으로 아직도 엄마가 땅속으로 잠들러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 계속해서 제가 때 되면은 아이들이 켜서 같이 볼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여러분들도 어떤 분이 봐주실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싶진 않고요. 어느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빠 간 할아버지 감기 걸리셔서 다음에 보고 사이다 몇시지 보냈다는 거 고맙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예, 이거 쓰느라고 한 50분 걸린 거, 지금 글들이 금방 그렇게 됐다는 변명도 하고요. 네. 엄마, 할머니의 공평한 사랑으로 쓰고, 우리 아빠, 할아버지가, 메시지가 오니까 보시고는 빨리 답변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게 됐네요. 예,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보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한 답장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 답장만 얼른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아빠 지금도 하다미 기저귀 갈고 애들 밥 먹어라 얘기하며 잠깐 남겨요. 엄마 알죠? 여전히 엄마가 나의 롤 모델인 거. 눈물이 또 나네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아이 넷을 낳고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 훈련하지만 엄마 아빠가 쏟으시는 사랑과 희생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그 사랑과 저의 것은 비교도 되지 않네요. 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아닌 엄마 아빠에게 느끼며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엄마 아빠 복 많이 받고 늘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보냈네요. 그 밑에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자 이거 이모티콘을 가지고 또 올렸어요. 네. 우리 엄마 아빠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엄마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세요. 예. 오늘 집에 막 온다고 했는데 아빠 감기 걸려서 오지 말라고 지금 했더니 밑에 이제 우리 며느리 둘째가 막내가 해피 마더스데이. 사랑해요. 넘치는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보냈네요. 네, 고맙네요. 예. 오늘 그거 하고 우리 사이는 또 어디 보자. 예. 바빠서 그 사이도 글쓴 것만으로도 아주 그리고 우리 조카 며느리도 이렇게 또때 되면은 때 되면은 이렇게 인사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며느리예요. 우리 언니인데 셋째 언니인데 언니가 죽었어요. 근데 저를 이모라고 이모 할머니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표시하고 자주 때 되면 명절 때 되면은 와서 선물 잔뜩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고마운 나는 챙겨주지도 못한데 이모라고 그때 되면 와서 찾아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고마워 LA 여신 소영이도 고맙고 또 우리 사위권 어디 있나? 네. 어디 갔지? 아까 봤는데. 네. 응? 왜안 보이지? 분명 썼는데. 이상하네요. 여기 있다. 아니, 얘는 큰 아들인데. 아까 써서 보냈거든요. 그거 안 갔으면 또 나는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여기 있네요. 아주 아침에 우리 사위가 어머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네. 읽고 싶은 사람 오늘 어머니 날 정말 축하가 오고 축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희가 하다미를 24시간 7일 휴식 없이 돌보는 모습을 옆에서 네. 옆에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어머님도 저희를 그렇게 돌보고 길러내셨을 텐데 어린 시절 지워진 기억으로 마치 혼자 큰 것처럼 은혜 잊고 살아온 거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감사함에 벅차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어느 날보다도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어머니 날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야, 하하하. 제가 이제 답장을 했어요. 예. 하하하, 좋은데 좋아. 하여라 엄빠하고 그룹톡이 있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예. 카메라 기능만 저는 사용했잖아요. 별로 그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쉽지 않더라고요. 메시지 한번 쓴다는 것이. 그래서,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예를 썼어요. 이것도 30분 이상 걸렸어요. 쓰느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메시지 같은 게 다, 응답을 평소에는 잘 못해요. 이거 끙끙거리고 써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중간에서, 네, 할아버지가 중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거기다가 어쩔 때는, 우리 애들 집에서 돌아오면서 차에 앉아서 응답할 때는 하고, 그냥 피곤하면은 못하고, 내용만 알고. 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눈물이 자꾸 이렇게 고여 있어서 잘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이제 내년 어머니 날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록을 했네요. 바이.